이번 시간은 노래로 배우는 한국어 시간입니다. 즐겁게 노래도 배우고 한국어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노래는 작은 별입니다. 오늘은 노랫말 중간에 빈칸이 있는데요. 잘 듣고 두 분께서도 함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빈칸을 채워주세요. 들어보실까요? 작은 별 동요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딴딴 하늘에서도 딴딴 하늘에서도 빈칸이 나왔거든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두 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딴딴 하늘에서도 뭘까요?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동요입니다. 금방 써주셨네요. 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똑같이 쓰셨으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동쪽, 서쪽. 그렇습니다.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아이들을 키우고 계셔서 이 작은 별 노래를 많이 들어보신 모양이에요. 네. 네, 어떠세요? 마리에 씨.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불러보기도 했어요. 네, 불러주기도 하고 네. 들어보기도 하고. 네. 나카 씨도 많이 네. 불러 주셨어요? 많이 들었기도 하고. 예. 네. 불르기는 많이 안 했어요. 네. 좀 더 많이 불러 주시면 아직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드님께 많이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동쪽 서쪽이라고 써 주셨잖아요. 어떤 뜻인가요? 동쪽은 이제 동에서 해가 뜨다. 네, 해가 뜨는 쪽. 동쪽. 동쪽. 네, 그렇습니다. 마리아 씨는요? 네,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뜨는 곳이 동쪽이죠. 동서남북 북쪽을 향해 있을 때 오른쪽이 동쪽이고, 네, 왼쪽이 서쪽이고 아래쪽이 남쪽이죠. 그것을 또 알아보는 것이 바로 나침판이잖아요. 나침판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 이게 바로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에요. 방향을 알려주는 네. 도구? 기구가 되겠죠? 네. 네. 두 분 혹시 나침반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언제? 산에 갔을 때. 산에 갔을 때. 네. 네. 실제로 나침반을 두고 방향을 네, 알아보셨어요? 알 수 있어요. 마리아 씨는요? 저희는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같은 데 가면 네. 2박 3일 이렇게 아이들이랑 같이 캠핑으로 네. 이거 다 하나씩 들고 가서 이제 그 방향을 찾아줘요. 그거 숙제로 거기 네. 선생님이랑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이용할 줄 몰라요 지금은. 그때는 네.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할 수 있었는데 네. 우리가 네 개의 방향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쪽하고 서쪽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도 어느 쪽이 있죠? 어떤 방향이 있죠? 북쪽, 북쪽, 남쪽.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동서남북을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라카 씨 먼저. 동쪽, 서쪽, 네. 북쪽, 남쪽. 네, 마리아 씨도. 동서남북. 동서남북. 네. 나침반을 볼 때도 이 방향을 알면 좀 더 쉬우신데요.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쪽이 남쪽입니다. 알고 계시면 나침반을 사용하시는데도 여러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도를 보면서 함께 방향을 좀 더 알아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입니다. 한국은 불행히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죠. 북쪽을 북한, 남쪽을 남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도에서 한국의 오른쪽, 지금 지도의 오른쪽 보시면
바다가 있는데요. 네. 바다에 이름이 써져 있죠. 뭐라고 네. 써 있나요? 동해. 동해. 네. 왜 동해일까요? 동쪽에 있는 해. 네, 동쪽에 네. 있는 바다. 네. 그래서 동해입니다. 그리고 왼쪽의 바다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서쪽. 서해. 네, 아, 서해. 서해. 네, 서해 네. 바다입니다. 서해 바다라고 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아래쪽의 바다, 남쪽에 있는 바다는 뭐라고 할까요? 남해. 남해. 그렇습니다. 동쪽에 있는 바다는 동해, 네. 서쪽에 있는 바다는 서해. 서해. 서해, 남쪽에 있는 바다는 남해. 남해. 그렇습니다. 동, 서, 남. 방향을 붙여서 바다의 이름도 만들어졌죠.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큰 섬 유명한데요. 어떤 섬인지 아세요? 제주도? 네, 제주도. 제주도가 있죠. 그러면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은 무슨 섬인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오른쪽에, 동쪽에 있는 섬은 어떤 섬일까요? 가장 동쪽에 있는 섬.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섬은 어떤 섬인지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네, 잘 써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알긴 아시는 것 같아요. 정답을 함께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독도. 독도요. 그렇습니다. 독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잘 맞춰주시긴 했는데요. 지금 마리엘 씨가 좀 헷갈리셨어요. 쓰기에서 네 위에 쓰신 단어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독도. 독도. 네. 덕도. 덕도라고 쓰셨죠? 위에는 덕도. 그리고 저는, 네. 밑에는? 그것도 독도. 독도. 저는 이 두 가지 오가 네. 너무 헷갈려요. 그렇죠. 어 발음이 어려워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 발음을. 네. 이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섬이 바로 두 분 써주신 대로 독도입니다. 이 독도는 두 개의 바위섬과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치가 아주 아름답고 육지에서는 보기 힘든 여러 가지 식물과 새가 함께 살고 있어서 자연의 보물창고라고도 불립니다. 무엇보다 독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두 분 독도 가보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꼭 가볼 거예요. 네, 꼭 가보셔야 됩니다. 네, 제주도는 가보셨어요? 네, 제주도 가봤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름답고 아우, 바람도 아우, 자연스러운 바람. 네, 자연바람. 네, 나무도 많아요. 맞아요. 나무도 많습니다. 좋은 곳이죠. 독도도 꼭 한번 들러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학습 정리하겠습니다. 학습 정리. 동쪽, 해가 뜨는 방향입니다. 서쪽, 해가 지는 방향입니다. 북쪽,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남쪽, 나침반의 S극이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제일 끝에 위치한 섬으로 두 개의 바위섬과 중간에 작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표현이 생각나세요, 라카 씨? 동쪽, 서쪽, 네. 네. 오른쪽, 왼쪽 네. 표현도 배웠고요. 네, 남쪽, 남쪽, 북쪽, 북쪽. 그렇죠. 네, 동서남북에 대해서 배워봤죠. 마리에 씨는 어떤 게 생각나세요? 어떤 표현이? 좌회전, 우회전, 사거리, 삼거리, 오거리. 그리고 제일 제가 잘 하는 거, 뭐뭐 하면 그렇게 해준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뭐뭐 하면 가정이나 조건을 얘기했죠. 네. 음연, 면, 받침이 있을 때는 음연, 받침이 어간에 없을 때는 면을 붙여서 가정이나 조건을 나타낸다라는 표현까지 여러분 함께 배워보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국어 배워보겠습니다. 귀에 쏙쏙, 입에 착착, 한국어 쉬워요! 수고하셨습니다.